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 금말들의 1200m 승부. 안쪽에서 2번 포에버드림, 1번 흥드림, 그리고 한가운데서 인기마인 5번 라온자이언트 치고 나옵니다. 11번 큐피드 미션이 따르고 안쪽을 노리는 1번 흥드림까지 따라 붙으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5번 라온자이언트, 이역기수 함께하는 5번 라온자이언트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1번 흥드림, 바깥쪽에서는 8번 바이스로이와 10번 연희일출 좋은 걸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9번 조이브라더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두 마리 10번 연희일출과 9번 조이브라더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선두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번 연희일출, 바깥쪽 9번 조이브라더가 2위로 10번, 9번, 9번, 10번 두 마리. 네. 우승은 워낙 코차 접전이라서 예상하지 못했고 뭐 레이스도 강한 상대마가 있었어서 기대는 했지만 뭐 제가 자신 뭐 예상을 했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경주는 제가 딱 생각했던 대로 잘 풀렸었어요. 앞선에서 약간 좀 싸움이 있고 제 말은 약간 그 뒤에서 그걸 좀 구경하면서 이제 힘을 좀 아꼈다가 마지막에 힘을 전부 다 쓰는 작전이었는데 작전대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회복이 좀 오래 걸리는 말이라서 마방에서 그걸 좀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컨디션 회복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주셨고 그거에 맞춰서 훈련 잘 시키고 그렇게 레이스를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말이 또 나이와의 싸움도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서 꺾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것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승수를 너무 못 쌓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1군 레이스에서 우승도 하고 했으니까 좀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열심히 시작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